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오픈 GL을 사용한 모카 프로의 모션 블러 가속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모션 블러에 대한 간단한 옵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쉐입을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고요. 쉐입이 탄젠트 웨이트가 없이 그려지네요. 자, 쉐입을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 쉐입을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켜서 한번 모션 블러를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쉐입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쉐입에서 모션 블러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모션 블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모션 블러의 영역을 보시려면요. 매트 영역을 이렇게 볼수 있고, 프리 멀티플라이는, 네. 프리 멀티플라이는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 채널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이고, 알파만 키고. 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네. 자, 대체 프리모트 끄고. 자, 모션 블러는요, 해당 클립 레이어에 가셔야지만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모션 블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션 블러가 지금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모션 블러, 아이고야. 왜? 자, 이게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네요. 자, 모션 블러는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 얘를 클릭하면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네요. 이럴 수가. 자,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로고 켜져 있네. 또 오래됐죠? 자,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 앵글이 저번 시간에 말씀했듯이 이렇게 앵글 같은 경우가 얘의 전체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앵글을 줄이면은 얘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앵글을 늘리면은 이렇게 모션 블러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180이 아이고 잘안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180이 좀 수치가 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 모션 블러가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면요, 모카의 프리퍼런스 탭에 가신 다음에 유즈 하드웨어 렌더링을 켜주셔야 돼요. 이 기능은요, 그 애프터이펙트용 모카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모카 버전부터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비디오 카드 램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램이 좀 많은 편이어서 512 적어주셨는데, 만약에 비디오 카드의 램이 510이나 256이신 분은요, 거기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유저 하드웨어 렌더링 켜주신 다음에요, 얘를 OK 누르고요, 모카를 껐다 켜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이 180인데 얘가 좀 커서요, 한90 정도로만 일단 놔두도록 할게요. 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180 놓아둘까요? 360쭉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자, 이렇게. 자, 많이 이렇게 모션 블러가 들어가실 걸볼수 있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그 누크의 옵셋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이런 옵셋, 방향성 옵셋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렇게 쭉쭉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0이 기본 옵셋이에요. 가운데죠? 자, 0 기본 옵셋. 그리고 퀄리티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라디에이션의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라면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모션 블러를 얻을 수 있고요. 0.1이라면은 이렇게 굉장히 자, 거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모션 블러가 별로 이렇게 수치가 별로 안 됐을 때는요, 굳이 퀄리티를 많이 올려서 얘네들 느리게 할 필요 없는데, 모션 블러 아까 전처럼 이렇게 많이 주실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수치를 올려서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그 OpenGL 가속 기능을 사용한 거고요. OpenGL이 가속이 안 되면요, 여기에서 CPU가 엄청나게 지금 막 쭉쭉쭉쭉 돌아가고 실시간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바꾸셔도요, 얘네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OpenGL 가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안 켜져 있으니까 키신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좋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안 했던 프리퍼런스 OpenGL 가속 기능을 잠깐 했고요. 아, 프리퍼런스에 몇개더 설명해 드릴게요. 외곽에 만약에 외곽에 바탕을 저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고 싶으시면요, 어디서 바꾸시면 되냐면요, 뷰어 탭에 가시면요, 캔버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간이 누크를 그 PF 트랙이나 그 누크 아니 모카를 PF 트랙이나 누크처럼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윈도우 창이 없는 전체 화면으로 보시고 싶으시면요, 모카 프로에 가신 다음에 프리퍼런스 탭에 가시면요,
아마 시스템 여기 UI 룩 쪽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그게 있을 겁니다. 여기 윈도우즈 버전, 전체 버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 설명해 드릴 때 거의 다 설명을 해 드린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설명해 드린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다음 시간에는요, 그 플랜 트래킹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